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알아서 잘 해결했습니다. 해결? 예. 기자들이 사진을 싣지 않기로 했고요. 사고 원인도 드라이버의 운전 미숙으로 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광고 몇 개 주고요. 기자들 용돈 좀 챙겨줘. 이놈의 새끼야! 스피드웨이 관리팀에서 지금 막 연락이 왔습니다. 샅샅이 다 살펴봤는데 회장님 거기 안 계시답니다. 아, 그럼 어디로 간 거야? 시간 다 돼가는데. 아까 일 때문에 아버지 심기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. 신차 발표회 회장님 없이 진행합시다. 그건 좀 곤란한데요. 이번 신차 아테네 순양자동차가 사활을 건 할아버지의 역적입니다. 그런 할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다면 업계 사람들, 특히나 기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? 보도자료 준비하세요. 회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... 일신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말은 기자들의 상상력만 더 자극할 텐데요, 큰아버지. 오늘 낮에 있었던 레이싱카 전복 사고가 차체 결함 때문이라든가, 그 일로 오너 부자 사이에 예기치 못한 불화가 있었다든가. 그래서 도준이, 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모셔와야죠, 할아버지. 그러니까 무슨 수로? 어디 계신 줄 알고 모셔... 너 설마 알고 있는 거야? 나는 안다. 진양철 회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.